우선은 이 밧줄 앞에 쓰시고 딱 이 삼각대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발바닥을 딱 고정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 힙힌지 살짝 여기 고관절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코에 힙, 이렇게 힘을 주면서? 네, 힙힌지를 접으면서 네. 근데 너무 또 이렇게 과신전을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너무 과신전하면 허리에 안 좋거든요. 예. 아무래도 라인 중요시해가지고 걸그룹이다 보니까 귀여워. 상체를 살짝 숙여줍니다. 네, 그다음에 밧줄을 딱 잡으시고요. 팔을 이렇게 내려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좀 느리게 하시다가 이제 점점 빨라지면 됩니다. 와. 요즘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는요, 많은 분들이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너무 좋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죠? 어디지? 바로 갑상선인데요. 아, 요즘 얘기 많이 나와, 갑상선. 들어봤어, 들어봤어. 갑상선은 우리 목의 중앙에 있어요. 양손을 이렇게 했을 때 딱 만져지는 연골이 있는데 이 연골이 바로 갑상연골입니다. 근데 이 갑상연골 바로 아래 나비가 날개를 편 것처럼 딱 위치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갑상선인데요. 이 갑상선의 무게는 15에서 20g 정도로 매우 작은 기관입니다. 너무 조그맣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뭐죠? 바로 에너지죠. 네. 네, 그렇죠. 이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 네. 이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작용이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진대사라고 하면요, 우리 몸이 활동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 사실은 신진대사인 거죠. 야, 엄청 중요한. 심지어 사실 정신적인 문제에서는 사실 우울감까지 생기는 게 사실 갑상선의 기능이죠. 그래서 2020년 암 발생 1위가 바로 갑상선 암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상선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피곤해, 땀이 좀 많이 나, 가슴 좀 두근거려 이런 작은 증상들로도 모르고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피검사를 했다. 이런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질환이고자 무서운 질환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한 뜻밖의 이유, 갑상선의 반란입니다. 와, 이거는 갑상선 때문이었구나. 무섭다. 네. 투데이 몸신 테마, 몸신 핏닥터 이종민이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빨리 하고. 나도 하고 싶어. 언니 알려줘요. 근데 제가 오늘 진짜 잘 나왔다고 생각 드는 게 저도 이제 아기를 준비하고 있어서 산전 검사를 했는데 그때 갑상선 저하 좀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지금 약 먹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오늘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 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갑상선 저하증은 어떤 병인가요? 이 갑상선은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보일러 스위치입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집이 완전히 차고 냉골이야. 이러면 보일러를 켜가지고 이 집을 데워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스위치를 딱 켰는데 작동 안 하는 거죠. 고장났네. 고장난 거예요. 몸이 계속 추우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몸이 떨리고 이 손발도 차고 뭐 먹는 것도 없는데 살이 막 찌고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 갑상선이 자가 면역 질환,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공격하는 것 때문에 갑상선 조직이 파괴돼서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거 외에도 임신, 출산,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항진증은 뭡니까? 항진증은 내가 지금 사우나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집에 들어왔는데 집 안의 온도가 70도입니다. 70도로 이렇게 있으면 후끈후끈하고 눈도 번쩍 떠지고 입도 막 바싹바싹 마르고 체중도 빠지는 거죠. 이렇게 신진대사가 과열되어 있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저희들이 그 나름 몸실이다 녹화 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했거든요. 네. 우리 크루분들은 일단 몇 개 정도 해당이 되던가요? 저는 이거 저하증은 하나 빼고 다 해당됐어요. 우와, 그럼 저하증 아니야? 그건 빼고는 다 해당됐었어요. 아, 늘 우울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네, 우울하지는 않고 행복하거든요, 항상. 그래, 그거 빼고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이거는 진짜 다 피로도 계속 쌓이는 것 같고. 예. 피곤한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아, 저는 하나도 안 피곤한데. 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괜찮아? 막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아, 왜 그래요? 피곤해 보인대요. 아, 얼굴이 보인다고? 피곤해 오케이, 오케이. 보여.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전 진짜 행복하거든요. 진짜로. 자, 그렇게 해서 9가지 항목이 지금 체크가 됐고요. 미나 씨는? 저는 9개까지는 아니고 한 저도 한 7개 정도? 와, 많네. 체크가 됐어요. 네. 저혈압 살짝 있고요. 그리고 저도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듣고 수면 시간 많이 자도 피곤하고 맞아. 트러블 잘 생기고 손톱 잘 부러지고 언니! 미나 씨 냉실에서 뺐는데 너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래서 기준이 많구나 했더니 아닌데요. 저 8시간 자고 왔는데. 자고 왔다고 해서 제가 살짝 당황했는데. 네. 두세 개 정도가 됐어요. 예. 네. 확실히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뭐가 따랐습니까, 항목 중에? 그러니까 이제 건방진 거 집중하기 힘들다. 요거는 이제 비슷했고. 예. 그리고 뭐 뭐였죠? 건방진 건방진데요. 건방진. 우리 조금 전에 체크를 했거든요. 예, 예. 벌써? 여기는 어디죠? 아, 또 뭐. 예, 다행 씨는. 예. 저는 하나도 체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 두 개 체크했다는 거? 그러면 저는 너 너무 안 돼. 9번이었던 거예요. 9번이 체크했고 10번 체크했대요. 10번. 아, 그렇죠. 안구가. 근데 눈이 부시죠. 어쨌든 이제 방송하다 보면 스튜디오에서 이제 조명이 많이 돌죠. 맞아요. 몇 개 이상이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까? 몇 개 이상이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까? 이 세 개만 돼도 세 개만 돼도 의심을 해야 됩니까? 의심을 해야 돼.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세 개만 돼도 안 돼 그럼. 우리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 게 정상이 뭔가 심각하게 몸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뭐 이 정도면 뭐 누가 있을 수도 있는 어떤 피로감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정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건강검진 차원에서 갔는데 이제 맞아. 딱 맞아요. 예, 결과가 안 좋으면 어머. 예, 사실 무서운 거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랑 한진증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떡해. 하지만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발병률이 조금 더 높고 스트레스 환경에 많이 노출될수록 이제 한진증 증상은 더 많이 발병된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더 하셔야겠고요. 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진짜 찐친들한테만 알려주는 저만의 확실한 예방법, 100% 예방법이 궁금해. 있습니다. 예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몸신에서 최초로 얘기하는 건데. 뭐야? 갑상선 건강검진할 때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모양을 꼭 봐야 되고 갑상선 기능검사, 이 피검사를 꼭 해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안 하고 하나만 하고 난 다음에 나 갑상선 정상인데? 이랬다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방이 검사네. 우리 일상에 그야말로 이 갑상선은 스크래치를 주면서 생명을 위해 바른 갑상선. 갑상선의 반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우리 몸신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씨, 나와주십시오! 안녕! 기대세요! 떨려, 너무 떨려. 뭐야? 노래? 아니 근데 몸신이라며. 그러니까.
스피드다. 우와. 우와 대박. 적어도 담배는 안 피시나 보다. 아니 저거 소리 내기도 힘들다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짱이다. 와, 해안 양이 Unbelievable. Unbelievable. 진짜 몸실인지 음악실인지 네. 네, 일단 먼저 그 전에 본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색소폰계 왕자가 배고픈 클래식 색소폰이스트 브랜든 최입니다. 반갑습니다. 브랜든. 아, 저 질문. 네, 다시. 근데 색소폰이랑 몸신 이 갑상선이라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왜 오셨어요? 뭔가 있겠지. 그냥 노래 이거 부르러 왔겠어? 제가 사실은 작년 초에 제가 갑상선 암 선고를 받았고요. 예. 작년 8월에 암 수술을 네,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이제 건강한 상태고요. 네, 지금은 많이 호전돼서 완쾌한 상황입니다. 완쾌. 갑상선 암에 걸리셨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특별한 증상은 없었었고요. 예. 건강검진을 통해서 네, 알게 되었어요. 건강검진 해야 돼.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보시더니 젊으신 분이 안타깝네요 하시면서 암입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이 갑상선 암이 좀 착한 암이다라고 불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착한 암? 세상에 착한 암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얘기가 사실은 갑상선 이렇게 암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좀 상처받는 말이기도 하죠. 네, 이 갑상선 암이 생존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착한 암이라고 불립니다. 완치 기준을 할 때 보통은 5년 생존율을 말씀드리는데 갑상선 암은 5년 생존율이 거의 사실 100%이기 때문에 10년 생존율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게 갑상선 암이라고 하더라도 종류에 따라서 혹은 이게 전이를 한 경우에는 생존율이 40%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착한 암이다. 뭐 괜찮다라고. 그래, 암은 암인 거지. 암이요. 괜히 암이 아니죠. 제가 사실 별명이 열정 만수르라는 별명이 있어요. 네. 요즘에는 좀 이렇게 다운돼 보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기는 합니다. 네. 좀 죄송한데 말씀 중에 톤이 좀 다운되고 있거든요. 착한 네, 좀 활용하고 있는데. 자, 색소폰 왕자 우리 갑상선 암을 극복한 우리 브랜드 채 몸실의 건강 비법 너무나도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뜻을 알아야 되니까 브랜드 채 브랜드는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 브랜드 언니 왕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태왕자 되는 태왕자. 자, 태왕자 몸신의 대적할 두 번째 몸신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begin. 아, 이 노래. 대박이신데? 어머니신가? 달라 tu cuerpo alegría Macarena. 어머. 약간 남유리 언니 같기도 하고. 대박이다. 멋있다. 와. 진짜 저렇게 돼보고 싶어. 한 번이라도. 와. 아니 왕자님 한 대 맞아. 와. 왕자님 좀 놀라셨어. 흥분 효과. 와. 안녕하세요. 저는 갑상선 팀에서 머슬 팀으로 변신한 반전 있는 여자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머슬퀸이라고 하면요?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보디빌더, 피규어, 그다음에 스포츠 모델 세 부분에서 3관왕을 제가 한 차지한 경력이 있어요. 네. 네. 트리플 크라운. 그래서 아마 머슬퀸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갑상선 퀸에서 머슬퀸이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요. 예. 갑상선기는 항진증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항진증에 걸리게 되면은요, 임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둘째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 의사 선생님께서 둘째를 낳은 동안 갑자기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마음이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아이를 다행히 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몸이 너무 힘들어서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 운동이 지금 머슬퀸을 만들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진짜 목숨 걸고 하셨다. 자녀를 둘이나 낳으셨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 네. 둘 아니고요. 예. 아이가 저는 아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셋입니다. 와! 네. 네. 셋이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네. 아, 지금 현재 나이가 55살이에요. 어머! 네. 와, 진짜. 아, 저보다 누님이세요. 아, 예. 예. 네. 와. 저희 엄마가 엄마가 70년생이시거든요. 아, 네. 엄마보다 한 살 많은. 한 살 많은. 네. 말도 엄마 미안. 어머님. 이소영 몸신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극복한 우리 건강 비법. 네. 기대가 되십니까? 네. 네. 반지는 반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몸신 검정 타임. 최왕자. 몸신의 시크릿핏을 통해서 일상 속 건강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크릿핏 팔로잉. 오! 마팔이요, 마팔! 우와, 진짜 인싸다, 인싸. 브랜드 체. 프랑스! 에펠! 몸매. 아홉 번째 사진은 허리 디스크 사진인 것 같은데. 한 3번이 신경 눌렀네. 뭐라고요? 어느 쪽이? 3번 정도가 지금 신경 눌렀잖아요. 디스크 튀어나가지고. 저 약간 까만 게 있어. 하얀 거 저거. 저 디스크 아니야. 제가 암 수술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운동을 아예 못 했더니 네네. 제 근육이 아예 다 사라졌어요. 아~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무대 공연을 앞두고 저희 악기 중에 바리톤 색소폰이라고 엄청 큰 악기가 있어요. 근데 한 10kg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들다가 네, 디스크가 터져버렸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후에. 가서 내가 들어줄걸. 그니까.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힘드셨겠다. 네. 하나 더 있어요. 저는 두 번째 썸네일도 궁금한데요. 저 빨래판 같은 복근은 그죠? 언제 만드신 거고 언제부터 갖고 계셨고 어떤 경로로 만드시게 된 건지 지금도 네. 남아 있는지 지금도 있으신지 있을 것 같은데. 따끈따끈하게 네 살짝 예 살짝 네 예 살짝 네. 어떻게 보면 되지? 지금부터 최왕자 몸신의 이제 건강 비법을 네.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어떤 건강 비법입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강 예. 비법은요 네. 바로 갑상선 스네이크 로프 운동인데요. 스네이크 그 뱀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로프가 뱀처럼 움직이게 될 텐데요. 예. 그 이름을 따서 스네이크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뱀 주세요. 자, 지금 이 팥줄을 우리 몸신께서 직접 가져오셨는데 네. 이 팥줄을 일단 뭐 줄 달리기를 하는 거 아닌 것 같고 네. 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이 밧줄은 이제 배틀로프라는 밧줄인데요. 네네.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제 코어와 좀 상체 근육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예. 네, 좀 이 운동을 통해서 많이 근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 10초만 하셔도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 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운동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기본 동작. 네. 네. 웨이브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와, 이거 엄두 것 같아. 와, 빨라. 와! 와, 이거 엄두 것 같아. 와, 빨라. 와! 와, 대박. 전완근 힘 엄청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여기가 엄청 두꺼워지잖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힘들죠. 오, 이거 대단하시다. 아니 이거 아, 왜 느껴지는 왜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로. 경원 오빠요. 경원 오빠 하고 싶대요. 아니요. 어제부터. 경원 오빠 하고 싶어. 저기 저 나오세요. 오늘 좀 신진 대사 말고 대사 많이 없었던 사람 나와. 대사 부족한 사람 나와. 대사가 너무 부족해요. 네. 네, 우선은 이 밧줄 앞에 쓰시고 딱 이 삼각대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발바닥을 딱. 고정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 힙힌지 살짝 여기 고관절을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코에 힘 이렇게 힘을 주면서 네, 힙힌지를 접으면서 예. 네. 근데 너무 또 이렇게 과신전을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너무 과신전하면 허리 안 좋거든요. 예. 아무래도 라인 중요시해가지고 걸그룹이다 보니까 아, 귀여워. 상체를 살짝 숙여줍니다. 네. 그다음에 밧줄을 딱 잡으시고요. 팔을 이렇게 내려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좀 느리게 하시다가 이제 점점 빨라지면 됩니다. 와. 당기는 2두. 맞습니다. 내릴 때 3두. 네. 복근. 맞습니다. 코어. 예, 다 도움. 하물미 하체까지도. 맞습니다. 그리고 밸런스는 다 잡아주고요. 네. 등근 주고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이 동시에 근력 운동을 하는 건데요. 지금 몸신님 같은 경우에 앞쪽에 갑상선 수술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이 수술을 하면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고 여기가 약간 그 정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근육이 빵빵하게 붙으면서 도움이 확실히 될 것 같고요. 또 수술 이후에 떨어져 있는 신진대사를 유산소 운동 하다 보니까 금방 확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데요? 특히 네. 우리 디스크가 터지셨다고 했잖아요. 예. MRI에서 봤을 때 4번하고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터졌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힙힌지 자세에서 허리를 빳빳하게 펴줬기 때문에 코어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디스크 환자분들한테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저 우리 허경영 씨가 3번이라고 했는데. 돌팔이에요. 돌팔이. 돌팔이. 얘기 말하지 말고. 밑에 한마디가 안 보였던 것 같아. 1분 가능할까요? 1분이요? 예.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원 오빠 먼저 하고 싶어요. 아, 1분 하지. 예능인들이 지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허경아 씨는 1분을 하고 난 다음에 호흡이라든지 지친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오. 예. 오~ 여기는 제왕자고 우리 여기 이분은 언밸런스 왕자예요. 언밸런스 아니죠. 언밸런스 한번 보시죠, 언밸런스. 안 들려, 안 들려. 모든 게 다 언밸런스. 아, 힘 빼지 마세요, 지금. 아, 예능도 좀 집어넣어야 아, 네, 되잖아요. 네, 네, 네. 언밸런스 왕자, 흑행왕. 과연 1분을 지켜낼 수 있을지. 레디. 오. 오, 자세 좋아, 어. 좋아. 오, 잘하셨다. 얼마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다 왔어. 다 왔어. 예능인들이 지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허경아 씨는 1분을 하고 난 다음에 호흡이라든지 지친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겠습니다. 화이팅! 엄발라스! 엄발라스! 어, 너무 힘들어봐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힘을 내주세요. 엄발라스! 엄발라스! 50초 남았어. 50초! 부활 안 끝나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오!
와. 아, 1분 한 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시다. 예능인은 지칠 자격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힘듭니까? 아, 힘듭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저 할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예. 어씨 가발 떨어질 뻔했네. 아 진짜 웬만하면 막 이렇게 체험하는 게 안 힘들거든요 보통. 이거 진짜 힘들어. 아 진짜 그렇게 힘들어요? 입이 바짝고 다 해봐. 예. 나만 당할 수 없어. 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작께서 멋있다. 아니 못 믿겠는데. 아 진짜 나 모든 신경외과를 다 내기를 걸고 하겠습니다.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관계자분들 다 듣고 있습니다. 와우. 제가 경환이 형보다 못하면 신경외과 그만두겠습니다. 와! 오, 대단합니다. 여기는 닥터를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닥터입니까? 아, 일단은 뭐 다가리라도 걸어볼게요. 다가리라도 일단 뭐 걸어봅니다. 달걀 걸겠습니다. 달걀! 신경외과 주문의를 내려놓겠다. 지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시는 거죠? 의방인. 네? 의사 방송인. 아, 전문적으로 이제 방송만. 시방인. 시방인. 의방인. 네. 시방인 아니다. 씨는 방송이. 시방인. 아, 시방인 약간. 시방인. 의방인. 의방인. 예, 나는? 아, 말 못하겠네. 예. 이 판단은 우리 최왕자님이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최왕자님이 가져온 운동이니까. 네. 파이팅. 아니, 저 비주얼로 저거 하려고 앉아온 거야, 지금? 네, 이거. 아, 이거. 자, 제가 1분입니다. 준비! 시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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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 결이 그대로 간대요. 더 손들 필요도 없어요. 다르다, 이게 그림이. 이 파동이 더 많아요.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일하게! 자, 꼬인다, 꼬인다, 꼬인다. 현재 유지가 되고 있어요. 20초, 20초 지나고 있어요. 이제 꼬일 때 됐다, 꼬일 때 됐다, 꼬일 때 됐다. 꼬일 때 됐다, 이제. 마지막!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김인창! 표정 봐, 표정. 표정 봐봐. 김인창! 그대로! 제가 경환이 형보다 못하면 신경외과 그만두겠습니다. 와. 일단 허당 어땠습니까? 허당님은 자세가 너무 좋으셨어요. 자세가 너무 네. 좋았다? 네. 중요하지, 자세. 김당님은 일단은 직업을 걸고 하셔서 그게 제 마음을 조금 더 흔든 것 같고요. 아니, 저도 다 걸겠습니다. 아니, 평생 해온 거 건다는데 나도 걸어야죠. 와, 전문의를 걸었는데. 네. 걸겠습니다. 오늘 몸신께서 결과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신의 선택. 이게 뭐라고 떨려. 인생을 걸었어. 허당이냐 김당이냐. 하나 둘 셋. 허당님 거. 허당 내 거. 나도. 공동명의로 주세요. 공동명의. 허당 주세요. 세 공명이. 자 일단은 먼저 김당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몸신. 네, 제가 허닥을 많이 먹고 사랑하긴 하지만 네네. 또 스포츠 정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신한다, 네, 스포츠 정신. 네, 균일한 속도와 그리고 끝까지 웨이브의 파장이 계속 높이를 비슷하게 유지해 주셨습니다. 일정하게 네, 유지가 맞습니다.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반면 우리 허닥은요? 허닥은 초반 스피드 굉장히 좋았는데 정말 좋았는데요. 뒤로 갈수록 엉망진창 뭔가 웨이브도 약해지고 점점 힘이 빠지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어떡하죠, 허닥? 닭을 내려놓고 네. 오리로 다시 시작. 허덕으로 허덕으로 시작하죠. 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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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시작 나름 봅시다. 시즌 들을 시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리로 일단 앉아주시고요. 자리에서 좀 전에 그 운동을 보셨는데 이 스네이크 운동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죠? 너무 좋은 운동이라서 저 코 안전 잡아지죠, 이거. 저 오늘 지금 코 잡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나왔는데 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비법보다 더 뛰어난 비법이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다. 바로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근조근 얘기했죠? 예. 센 언니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의지가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소영 몸신의 스크립피드를 여러분들에게 오픈해 드리도록 가겠습니다. 이소영 몸신의 스크립피드 팔로잉! 뭐지, 뭐지? 와! 와, 면적이 진짜 없어. 진짜 젊은 보이신다. 그게 언니인 것 같은데. 되게 그 실화인 거죠? 실화. 그죠? 이게 뭐라 실 뭐라? 실화가 아니죠, 실화가. 예. 아, 실제 사진인 거죠? 네, 실제 아니고. 예예 예. 예, 예. 어, 선생님, 근데 예. 죄송한데 캐리어가 저 눈에 계속 밟혀가지고 아~ 이 캐리어가 뭐예요? 저기에 네. 뭔가 큰 비법이 네. 있을 것만 같아서 빵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나눠주세요. 네. 이게 저를 살린 가방인데요. 저한테 있어서 이게 샷땡백 가방이랑 거의 똑같아요. 저를 살린 가방이죠. 노곡동 캐리어 우먼입니다. 와~ 일단은 그러면 또 여러분들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와~ 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뭐가 들었을까? 계속 들고 다니시네. 네. 어머, 어머 나 어디 잠깐 좀 갔다 올게. 잠깐만 기다려. 어디로 가시는 거지? 거지? 근데 저걸 캐리어 들고 가시네? 계속 이거 가시네? 뭐 중요한 게 들었나? 아, 지금 전기 찾아서 지하철까지 왔어요. 어? 전기를 찾아서? 어. 내가 하루 종일 어머. 먹을 거 이렇게 아이스 모닝팩에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네. 사실은 이 안에 지금 브랜더가 있거든요. 믹서기를. 어? 아, 믹서기가 있어. 아, 믹서기를. 대박 사건. 맨 밑에 지금 고구마 보이시죠? 어머! 정말 매일 박회사 하신다고? 내 딸은 보면 저 독특한 게 문어를 집어넣어요. 문어 아니야? 문어! 어? 이 블렌더에다가 갈러 갔다 오겠습니다. 따란! 이게 애프터입니다. 아, 근데 문어가 상상이 안 돼. 견과류랑 닭이랑 문어의 식감이 순수로 다 입안에서 너무 좋아요. 우리 다 같이 닭가슴살 쉐이크 만들어 먹어요. 그 몸신께서도 이제 많이 그 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닭가슴살 이 쉐이크를 먹게 되면 이게 갑상선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네, 막 그래요. 예. 완전히. 완전히. 네. 이게 왜 갑상선에 이게 좋냐면은요. 예. 이 견과류에는요.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등이 많이 있어서 네. 영양학적으로 뛰어나고요. 특히 세로토닌 분비가 뒤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울증 예방이 굉장히 좋아요. 아몬드. 그리고 또 이게 양질의 단백질, 실제로 갑상선 환자들이 예. 영양분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게 편중된 영양분으로 섭취로 갑상선에 문제가 더 생기고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질의 닭고기, 쇠고기를 먹어서 갑상선 치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입니다. 영양 선생님! 공부도 많이 하는 거지.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네. 전문가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다 맞는 말씀 맞습니까? 저 지금 사갈 뻔했어요. 지금 이 조합 보니까 네. 정말 좋아요. 지금 탄수화물, 단백질, 네. 지방 그리고 12성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네. 굉장히 좋고요. 네. 여기에 적절하게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네. 인슐린이 분비되거든요. 이 인슐린 자체가 우리가 당뿐만 아니라 단백질 대사에도 도움을 줘서요. 이게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네네. 시험장님 괜찮겠어요? 분위기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브랜드 나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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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맛이 만약에 너무 좀 이상하다. 바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500원짜리 크기에 한 네 입? 아, 그래요? 네, 많이. 그리고 오늘 끝나고, 오케이. 기름장에다가 이렇게. 좋아요. 1층에 지금 문어가 자리 잡고요. 네. 그리고 바나나?
브로콜리. 근데 맛있겠다. 네, 나쁘지 않아요. 자, 색깔도 예쁘고 그다음에 닭가슴살. 네, 그렇죠. 그냥 소금만 들어간 저염입니다. 맛만 있으면 그림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아, 그럼요. 오, 색깔이. 색깔이 그 닭가슴. 자, 자, 문어 가래, 문어. 아우, 성능 좋다. 근데 이게 소금도 안 크고 좋은데요, 이 믹서기? 아, 지금 여기가 이게 몸신인지 홈쇼핑인지 잘 모르겠는데. 홈쇼핑. 몸신인데 이거 좋다. 좋네요, 이거 좋네. 잘 갈린, 잘 갈려. 잘 갈려. 잘 갈려. 와.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잘 갈린, 잘 갈려. 잘 갈려. 너무 좋아요. 제가 문어 식감, 아몬드 식감, 닭 식감이 세 개가 다 들어요. 그 안에서 향연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씹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많이 안 갈아요. 근데 이건 내 개인 피셜이에요. 잠깐만, 이거 끌고 다니면서 파게 가서 팔고 이런 거 아니죠? 와, 이거 걸쭉한데. 예, 여기 가지고 그냥 맛만 보게끔. 예, 예, 예. 샐러드 향이 나요. 되게 그냥 산뜻해요. 이거 밀가루 넣고 하면 전 부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전인데 지금 야채 전 먹어보세요. 네. 어떠세요? 애기들 이유식 같기도 하고 먹을만해요. 식감 확실히 아몬드 다 씹히네요. 문어 지금 다 씹혀요. 다 알겠어요. 근데 저는 식감 좋아요. 식감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죠? 약간 액체 느낌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오, 아시네. 이게 싹싹 괜찮아요. 저는 한 조각만 더 넣었으면 좋겠네. 저희 컴플레인 좀 걸었는데 네, 사과 한 조각만 넣어. 상아가 사과를 한 조각만 딱 사과 하나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모르겠지만 괜찮아. 사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메인 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영양이 중요한데 이 영양에 대한 정보가 오늘 몸신의 메인 비법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일이 커졌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메인 비법을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연 비법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다.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코 근육을 잡는 이름하여 뽕 스쿼트라. 꽁 스쿼트?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꽁 스쿼트. 꽁 스쿼트가 아닙니다. 꽁 스쿼트. 스쿼트는 되게 완전 아픈데. 이 운동은요, 그 면역을 잡아주고요, 갑상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코 운동의 으뜸이라고 저는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최고예요, 지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소영 홍신님의 꽁 스쿼트. 네. 여러분들의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운동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기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 다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운동법을 가르쳐야 가장 좋은 운동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귀랑 어깨는 서로 원수 사이예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아요. 어깨 축 내리세요. 한번 쫙 하면 축 내려보세요. 오늘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끝. 그 다음에 배 위에서도 명치, 배꼽 쪽, 여기 밑에 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 다음에 발가락 10개가 낙지 빨판처럼 꽉 잡아야 돼요. 앙. 독수리 발가락처럼 꽉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이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예요. 아, 이제 운동 시작한 거 아니에요? 벌었어. 잘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세요. 어깨 넓이. 다리 어깨 넓이. 어깨보다 더 넓은 것 같은데. 어깨가 훨씬 긴 거예요. 안전합니다. 예, 어깨가 그 정도면은. 양쪽으로 꽁 스쿼트를 해볼게요. 자. 다리가 반대로 돼야 돼. 위에 올라가서. 자, 그 다음 뭐가요?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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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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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빙이라고도 사실 드라이빙. 하고요. 회전축을 놓고요. 뽕! 하고 해서 여기를 꽉! 오므라들고 힘을 주셔야 돼요. 지금은 관략관에 힘을 주라는 거죠? 네네. 예. 다시 한 번 쭉 놓고. 어디에 가슴은 똑바로 펴고 가슴 몸 세우고 스피치 놓고 세우면서 꽁이죠? 네! 위에서 꽁! 다시 한번 옆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요 고관절에도 굉장히 좋고요. 예? 코에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힘들다 이거. 꽁! 앞으로 들어가면은 아유미 더 내려가, 아유미 더 내려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먼저 아유미 시작! 아유, 너무 안 내려가죠?
자, 다시 한 번 쭉. 엉덩이 뒤로 더. 누나. 야하게 뒤로 더 줘. 더. 자, 쭉. 맞아요. 아니. 몸 세워봐. 다시.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꼭 다시 한 번 뒤로. 자, 쭉 갔다가. 자, 꼭 할 때. 그러면 우리 서닥 이제 하는 거 한번 봐주세요. 예. 네. 예, 저 유도 선수 출신입니다. 자, 그렇죠? 아, 꽁. 꽁이, 네. 꽁 스쿼트니까. 꽁 해야 돼요, 손. 다시 한 번. 엉덩이 뒤로 조금만 더 빠질게요. 더 빠질게요. 아, 이게 서로 만나게 해가지고. 예, 예, 예. 자, 꽁, 꽁. 네. 자. 네네. 내 몸을 위해서는요. 네네. 그런 거 저런 거 보면 안 돼요. 맞아. 이게 조금 창피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냥 꽁 하세요. 뽕! 여기 전부 다 꽉! 꽉! 여러분, 지금 스닥트가 몸치리에게 혼나고 있습니다. 야, 굉장히 희귀한 장면입니다. 네. 네, 다시 하자. 오, 잘 못하네. 네.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무릎 앞으로 나서 엉덩이 뒤로 더 빠지세요. 더 빠지고, 네. 가볍게 일어나요. 어, 부끄러운 순간이다. 뽕! 순간 껌! 좋아요. 아, 아직도 조금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100% 집에 가서 한다. 골 보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정면.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스타킷 바로 이제 운동을 하셨는데. 네, 네, 네. 네, 지금 꽁 스쿼트 보니까 해 보니까 런지랑 사실 비슷하게 한쪽 다리에 네. 계속 힘을 주다 보니까 네. 지금 허벅지 안쪽이랑 바깥쪽 힘을 같이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계속 저보고 엉덩이를 뒤로 빼라고 말씀해 주신 네. 게 엉덩이에 계속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최영자님.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 너무 재밌게 지금 저도 배우고 있고요. 꼭 운동하러 가서 저도 따라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네. 결과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우승은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아, 아무리 좋은 방법이지만 네, 어차피 우승은 브랜드인데. 예. 자신감. 예. 지금까지 똥똥 캐리어 이소영 모신이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대박의 2라운드. 최왕자의 이제 갑상승 건강 지키는 비법 과연 무엇일지 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궁금하다. 어? 오, 뭐? 응? 뭐 하시고 종이 활량을 늘려줘. 어, 저 엄마한테 혼나던 장난인데 저거 하면 어렸을 때 아기 때 엄마한테 등짝 그쵸? 컵, 빨대, 물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 입안에 있는 공기가 나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코로 호흡을 마셔서 그 호흡을 이용해서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Circle of Breathing. 계속 이 호흡이 이렇게 돌게 하는 기술입니다. 아, 진짜 힘들다. 섹스폰 연주할 때 좋은 호흡법인 거 알겠어요. 일반인 분들도 배활량을 이렇게 늘리고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네, 그죠? 네,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예. 제가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서 예, 예. 폐활량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뭔가 이렇게 제일 무서웠던 공포가 바로 무대에 못 서지 않을까? 라는 그거였던 거군요. 혹여나 갑상선이 안 좋으시거나 예. 갑상선 암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방송을 보시고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고 예. 꼭 저처럼 이겨내실 수 있다고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병이 걸린다는 건 엄청난 위기죠. 근데 반드시 어떤 위기도 희망이 이겨냅니다. 갑상선 우리 환자분들이 실제 그 폐활량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됩니까? 갑상선 이상에 따른 이제 호르몬 저하는 폐 표면 활성제 합성해서 주요 자극제인 코르티솔 호르몬 저하를 일으켜서 네. 폐 성숙을 지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하신 거를 꾸준히 이제 해주시면은 폐활량도 늘어나고 폐의 기능도 더 좋아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재밌는 네, 연습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당장 배우고 싶은 그런 분들 무대 좋아하러 나와주십시오.
정한이 오빠가 어제부터 이거 계속 해보고 싶다고. 아빠 왜 터지고 그래요 사람을. 일단은 지금 예, 빨대가 있고 이 탁구공도 아니고요. 네. 이게 무슨 공일까요? 아 이게 미니 탁구공인데요. 예, 미니 탁구공. 탁구공보다는 조금 더 작은 크기의 탁구공입니다. 네. 그리고 이 빨대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3등분 3등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 위에 이렇게 탁구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하기 전에 15분을 네. 먼저 볼게요. 네, 이렇게 올려주시고 나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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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옛날에 그 있었잖아요 이거 알죠? 하이퍼레이 원래 그거 비슷한 거네요. 이게 그러면 중요한 건 아까 왜 스네이크랑 비슷한 게 네. 그것도 계속해서 빨리 할 수 있지만 일관되게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 호흡도 꾸준히 계속 부르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보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보갑. 네. 한 번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려울 것 같아. 어쨌든 좀 높여요. 오케이 오케이 자 됐어 시작. 아, 빨지 말고. 아 빨지 말고 아, 지금 깊게 마시고 뱉으셔야 돼요. 와! 와! 그러니까 아 어려워. 그 불은 어떤 그 조율이 구조조율이 안 돼요. 어려워요. 네. 아,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호흡이 나가는 속도도 잘 조정해 주셔야 돼요. 아 이게 조절이 안 되는 네. 단점이 눈이 좀 모이네요. 오! 이거는 허당이 하자, 허당. 아, 저는 허당. 해봤는데 이게 집중해서 핸드폰도 네. 딱 한 곳에 숨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 공보고. 아까 뭐예요? 안 되네. 아니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오. 역시 팀장까지. 허동 선배님이 하는 거 보고 싶어요. 탁구공 크기가 작아진 것 같은데. 예, 네, 소름끼치로 동물질 강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실제 처음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심리가 중요해요. 내가 처음이다 생각하면 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긴장이 되면 몸에 경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기량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네, 저 조명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어, 진짜 프로 같아. 와. 와. 이게 뭐라고? 진짜. 프로 같아. 우와. 이게 없이. 우와. 드실 것 같아. 드실 것 같아. 말하듯이. 아 빨리. 오. 오. 진짜. 너무 좀. 아 조심. 너무 잘하고 바람 아니에요? 선배님 걸어주신다고 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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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아, 일단 우리 저 소희님부터 어떻게 보셨을까요? 실제로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호흡재활을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폐가 쪼그라드는 COPD라고 하는 만성 폐쇄성 폐기종 환자분들한테도 천천히 숨을 내뱉는 호흡법을 실제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수술 이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그 수술 부위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악기를 불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와. 네, 그래서 제가 무대에 서기 위해서 한 스텝씩 한 스텝씩 나아갔는데 그때 이 빨대로 연습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협상성 회복하는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몸신들이 여러분들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좀 얻어가는 것도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오, 그렇습니다. 어렵게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비법만 전달해 주고 가시면 좀 서운하잖아요. 네. 네. 우리 그 탁구 분들에게 뭐 얻고 싶은 게 있습니까? 아, 네. 사실 제가 위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나아질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알쓸 몸신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탁구 분들도 친절하게 도움 주실 거죠? 네.
최양자님. 네, 좀 전에 위가 고민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갑상선 암 수술 이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갑상선은 괜찮은데 위에서 표재성 위염 이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갑상선 기능도 저하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술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큰 수술을 겪으신 지도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마 다른 기능도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왕자님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 왕자님이라 왕자님 문제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제가 위염이 있고 그리고 약간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든요. 매일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매일 배달에 땡땡 이런 맞아요. 거 보면서 음식 시켜 먹고 놓아가지고 자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위랑 식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맞아. 그런데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현대인들 대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뭡니까? 바로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위염 때문에 우리가 통증이 있다 보면 이런 먹는 즐거움이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경우라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나라가 위암 발생률 1위잖아요. 네, 한국인이 그래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의약품 1위가 바로 소화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 위에 불편함을 느껴도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내가 좋지 않다. 근데 초기에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위염을 위궤양 그리고 위암까지도 키우는 사례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먹었는데 뭔가 속이 불편하다는 거는 우리가 야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되게 생명이 위협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음식물을 먹고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갑상선에서 배운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잘 흡수할 수 있게 이 위 건강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되는 거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 손상된 위 점막을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죠. 네,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거나 이제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결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스트레스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에 위가 엄청 혹사가 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인의 불규칙한 이제 식습관 그리고 이제 맵고 짜게 먹는 거 그리고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현대인들은 사실 위염은 사실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다들 이 위케어 보호제들 하나씩들은 다 챙기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하나씩 먹죠. 네. 저는 사실 메스틱이라고 이거를 이제 요즘 좀 챙겨 먹고 있는데. 네. 우와, 감사, 저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저는 메스틱을 좀 챙겨 먹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만 자생하는 메스틱 나무의 수액을 채취한 건데요. 이 수액이 마치 눈물과 같다고 해서 신이 내린 눈물 나무로 이제 불리고 있어요. 이제 메스틱 나무는 4, 50년 동안 이제 자라고 다 성장해도 2m밖에 안 되고 한 그루당 150에서 180g 소량 채취가 가능하고요. 이 재배 방식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고 과거의 전통 방식을 그대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 왕자님 그리스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못 가봤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걸 저에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와. 빨리 먹어봐야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포장도 잘 되고 최근까지 먹는 게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역사가 엄청 깊네요. 네. 네, 이제 그리스에서는 5000년 전부터 위 건강, 치아 건강을 위해서 쓰여진 원료인데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이 메스틱은 금으로 달아야 책정해야 된다면서 황금의 가치에 견줄 만큼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네, 메스틱이 고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가져갔던 선물로 유명한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약재가 나라마다 반입이 불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메스틱은 유럽 PDO, 미국의 FDA, 유럽의 EMA에서 전통적인 허브 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일본 식품위생연구소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인증을 받아서 동서양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입니다. 특히 헬리코박터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게 그렇죠. 위암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 메스틱이 헬리코박터균 케어에도 도움을 준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메스틱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자일리톨, 프로폴리스와 함께 세계 3대 천연 항생 물질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또 이제 항히스타민류에도 속합니다. 맞아요. 항히스타민이라고 하면 히스타민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 히스타민은 우리 몸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이 기관지를 축적시키거나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콧물이나 부종 이런 투과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스틱이 항히스타민 역할을 하니까 이건 되게 매력적인 제품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위염까지 케어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효과가 되게 많고 좋은 거죠. 이렇게 오래된 역사의 메스틱도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위 통증과 속쓰림, 복통, 위산 역류, 구토, 트림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을 가진 148명을 대상으로 3주간 메스틱을 섭취하게 한 결과 77%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위와 식도 역류 현상도 유의적으로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이 논문에 의하면 소화불량 환자들은 높은 빈도로 12지점 궤양이 생기는데 메스틱을 먹은 궤양 환자들 80%에서 증상이 완화됐고 실제로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메스틱을 섭취한 그룹의 70%가 궤양성 질환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또 기능성 소화불량 현상 중 단 3주 만에 위통증, 상복부 통증, 이제 그리고 또 불안감에 의한 위장통증이랑 속쓰림 개선과 위식도 역류 현상에 유의적인 개선을 보였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메스틱이 위염 그리고 궤양과 같은 염증 질환 완화뿐만 아니라 헬리코박터 이게 파이로리군 제균까지 도움을 줬다는 걸 봐서는 이 메스틱이 항균, 항염 그리고 항암 그리고 항궤양 장애까지도 도움을 주나 봐요. 와 근데 이거 보면 와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이 나무에서 나는 수액이 어떻게 보면 진액 같은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알고 찾아 먹은 거지? 그러네. 그러니까요. 이게 고대 그리스 시절이잖아요. 아마 우리 지금 여기 나는 몸신이다처럼 이런 비법이나 비기를 알려주는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들 만큼 아,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메스틱은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될까요? 1일 권장 섭취량은 1050mg으로 이제 티스푼에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를 지켜서 드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식물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좀 주의를 해야겠죠? 네. 오늘 설명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도움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귀한 거를 우리 홍쌤이 주셔가지고 네, 한번 드셔보세요. 빨리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될까요? 네, 지금 드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아마 물이랑 같이 드셔야 될 거예요. 아, 물이랑요? 네. 아, 네네. 지금 요거트 같은 데 타 먹어도 되는데 이제 가루니까 그냥 섭취하기 아, 바로 이렇게 먹으면 될까요? 입에 넣고 물이랑 같이 섭취. 아, 알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앞으로 잘 관리해가지고 위험을 다 나서 한 번 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몸신이다 시즌 2 결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 중에 우리 여덟 분의 몸신 크루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늘의 몸신 킹은 누굴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몸신 킹은 오늘의 몸신 킹은 오늘의 몸신 킹은 6대2! 오! 똥똥 캐리어! 똥똥 캐리어! 이소영 몸신이 오늘의 몸신 킹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몸신 킹이 되셨는데, 일단 킹 소감 듣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늦은 나이에 운동을 시작해서 52살에 세계 챔피언이 됐잖아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 나눠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통증 없는 세상에서 우리 다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와, 멋있어요.
통증 없는 대사. 너무 좋다. 통증 없는 대사. 알아보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가로서 무대에 서고 있는데 운동 전문가가 아닌데도 이렇게 나는 몸신이다 시즌2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